자, 오늘은 제가 제 친구 차 쉐비 콜로라도인데 허락을 좀 받고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4인승 검은색 픽업 트럭이고요. 뭐 아시다시피 쉐비 콜로라도입니다. 그다음에 이거는 V6 엔진의 4.1L짜리 라고 들었는데 제가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트럭 적재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트럭 배드가 되어 있고요. 이거는 제 차에도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는데 뭐 스크래치 프리고 되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배드 라이너가 들어가 있고 뒷창문은 안에서 열게끔 되어 있어요. 자동인지 아닌지 이따 들어가서 봐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오른쪽 조수석은 이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발판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올라갈 때 한번 밟고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미국 픽업 트럭에는 웬만하면 다 여기 히치 뭐 싣고 다닐 때 연결해서 가면 되게끔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차에 일단 타서 한번 저도 한번 자세히 좀 볼게요. 열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스마트 키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열어서 실내부터 오. 제가 전에 한번 잠깐 한 6개월 정도 탔던 차가 쉐비 크루즈인데 확실히 문이 좀 무거워요. 여기 차가. 그리고 시트는 패브릭하고 가죽이 좀 섞여 있는데 플로리다에서는 특히나 워낙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뭐 옵션이긴 하지만 가죽보다는 패브릭을 많이 씁니다. 그 다음에 스티어링 뮬은 일반적인 쉐비 거고, 그 다음에 안에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이에요.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창문은 아마 수동으로 여는 것 같은데 일부 자동도 있긴 한데 좀 이렇습니다. 그리고 변속기는 이렇게 오토매틱으로, 그리고 안에 한번 앉아서 한번 좀 볼게요. 아, 살짝 높네요. 보니까 스마트 키가 아니네요. 이 키팝은 또 따로 있고, 그러니까 열쇠가 있네요. 어떻게 하는데? 이렇게 열쇠 꽂는 구멍이 있죠.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. 이 띵띵 소리는 제가 쉐비 탈 때도 느꼈는데 똑같네요. 뭐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. 시동 소리 한번 조용한. 그리고 RPM 게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휘발유입니다. V6, 센 덮개는 미국 차 치고는 그래도 꽤 깔끔하게 덮어놨네요. 보통은 바깥에서 다 보이게끔 해놓는 게 일반적인 미국 차인데 그래도 이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. Yeah. Yeah. Okay. 자동 아닙니다. 제가 손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. 부드럽게 내려가자. 그리고 이 발판 밟고서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이게 한국에 팔리는 차는 아니라서 하이패스 룸미너는 없습니다. 이렇게 변속기 옆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시프트 업다운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. 별도로 스티어링 위에는 별도로 패드 시프트 같은 건 없습니다. 그리고 사용하는 연료는 휘발유입니다. 부드럽게 내려오네요. 안에 유압식이든 뭐든 아마 있는 것 같아요. 이 트럭 배드는 이런 식으로 무광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아마 한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양쪽에 이렇게 걸쇠 같은 게 하나 있고요. 뭐 아무래도 트럭이고 하니까. 생각보다 그렇게 적재함이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. 한국에서 팔리는 픽업 트럭들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적재함을 한번 재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변 반 정도? 반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넓진 않은 것 같아요. 뭐 자전거 한 대 이렇게 세로로 실을 수 있을 정도? 아무래도 뒤에가 캐빈이 있으니까. 뭐 아무튼 대략 이렇습니다. 그리고 아까 안에서 스위치 보면 여기 뒤에 작업등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요. 그리고 윌은 몇 인치짜리 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타이어 사이즈를 보면 255에 65 레디어, 그 다음에 17, 아마 17인치 휠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가운데도 쉐비 로고 박혀있고, 그 다음에 서스펜션은 일반적으로 트럭 한 스프링 아시죠? 브레이크는 앞뒤에 다 디스크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앞쪽은 뭐 이런 식입니다. 정면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. 사이즈는 어느 정도인지 비교를 좀 해드리고요. 제 옆에 제 아내가 타는 티구안 이렇게 세워놨는데 멀리서 한번 볼게요. 멀리서 보면 크기는 큰데 그래도 막 와 엄청나게 크지는 않고요. 아무튼 큽니다.